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설을 하면서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보리수까지 제가 시를 낭송을 해드리고 음악은 감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정말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가 바로 보리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참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슈베르트가 이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또 전주 또 간주 부분에 들어보시면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또 바람이 부는 듯한, 또 낙엽이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또 마지막 보리수에 낙엽이 하나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그뭐 상상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도록 반주의 효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아름답고 참 좋은 그런 그 약간의 민요풍의 가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사 시를 보시면은 이 지금 시인이 마음을 항상 연인과 함께 했던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그 장소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리는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쓸쓸한 과거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Der Lindenbaum, 네, 보리수 음악을 들으시고 다음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슈베르트 예술 가곡을 가장 잘 해석했던 독일의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가 이 보리수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예술 가곡을 가장 잘 부르는 네, 이러한 그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곡이 되겠습니다. 와스 플루트라고 하는 곡인데요. 넘치는 눈물, 또 홍수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참 홍수가 나듯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네, 흘러내리는 이런 그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눈물이 홍수같이 흐르지만은 또 청년의 마음은 지금 슬프지만은 또 뒤쪽에 이 시를 보면은 예, 다가올 봄이 자신의 눈물을 실어 갈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플루트 이 홍수라는 곡은 정말로 그 바리톤이 또 베이스가 부르면 정말 멋있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겨울 나그네 전체를 통해서 참 가장 유명한 그몇곡 중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통한 가락에 아주 그 슬픈 가락에 그런 명작이 바로 넘치는 눈물 홍수가 되겠습니다. 시를 읽겠습니다. 나의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눈 속으로 떨어지면 차가운 눈 송이는 개글스레 그 뜨거운 슬픔의 눈물을 빨아들이네. 풀 위에 새싹 튀어오려 할 때쯤엔 미풍이 불어와 얼음은 조각으로 부서지고 부드러운 눈은 녹아 없어지네. 눈이여, 너는 나의 그리움을 알고 있지. 너의 행진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 말해다오. 그리고 오로지 나의 눈물만을 따라가다오. 곧 실개천이 너를 맞아주고 그와 함께 온 시내를 지나며 흐르리. 생기 넘치는 시가지 드나들며 네가 나의 눈물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곳이 바로 내 연인의 집이 있는 곳이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다음에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시를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곡은 아우프딘 플루세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시냇 물 위에서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흐르던 냇물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청년은 얼어붙은 시냇 물 위에 연인의 이름을 새깁니다. 또 시간과 날짜를 새겨 넣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재밌는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시냇물 위에서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시를 읽겠습니다. 그리도 경쾌하게 소리내며 흐르더니 그대 맑고 분방한 시냇물이여 너무나도 고요해졌구나. 작별 인사도 하지 않으니 너는 딱딱하게 얼어붙은 덮개로 덮인 채 미동도 없이 차갑게 모래 속에 몸을 펴고 누워 있구나. 나는 너의 얼음 덮개 위에 뾰족한 돌멩이로 내 연인의 이름과 시간과 날짜를 새겨 넣는다. 처음 인사 나눈 날, 내가 떠나갔던 날을 이름과 숫자 둘레에 깨어진 원이 둘러진다. 나의 가슴이여 이 시냇물 속에서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을 알아보는가? 이 얼음 덮개 아래에서도 이렇게 터질 듯 부풀어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나는 너의 얼음 덮개 위에 뾰족한 돌멩이로 무엇을 쓰느냐 하면은 내 연인의 이름과 시간과 날짜를 새겨넣는데 무엇을 새겨넣느냐? 처음 인사 나눈 날, 내가 떠나갔던 날, 이런 것을 얼음 위에다가 새겨넣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숫자 둘레에 깨어진 원이 둘러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면 원이 이어지도록 그리는데 여기에서는 나그네의 그 마음을 비통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듯이 이름과 숫자 둘레에 깨어진 원이 둘러집니다. 이런 표현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여덟 번째 곡으로서 리크 블리크라고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상, 회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청년은 여행을 떠났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네, 연인의 눈빛과 그 마음씨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이 곡은 아주 그 청년의 해가 타는 듯한 그런 그 격렬한 이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이 반주가 움직이면서 노래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중간부분에는 또 부드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을 회상하는 듯이 아주 곱게 상냥하게 이렇게 곡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회상, 회고 시를 읽겠습니다. 눈과 얼음 위를 걷고 있는데도 나의 두 발바닥은 타는 것만 같네. 더 이상 마을의 종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으리. 돌뿌리란 돌뿌리에는 모두 부딪히며 그렇게도 서둘러 나는 그 마을을 떠나왔네. 지나는 집마다 까마귀가 눈덩이와 눈사라기를 나의 모자 위로 던지니 무정한 마을이여. 너는 예전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를 맞는구나. 너의 빛나는 창틀에서는 종달새와 나이팅게일이 다투듯 울었고 무성한 보리수는 만개했건만 맑은 시냇물은 경쾌하게 소리내어 흘렀고 아 소녀의 두 눈은 불타는 듯 했건만 친구여 너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날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니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싶어지네. 다시 되돌아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추어 서고 싶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과거의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그 그녀의 집 앞에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그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제 겨울 여행을 떠나면서 뭐 시련을 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눈 얼음 위로 걷고 있는데 돌뿌리란 돌뿌리에는 모두 부딪히며 그래서 그렇게도 서둘러 나는 그 마을을 떠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련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뭐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막 돌에 채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는 집마다 까마귀가 또 날라와서 위에서 눈덩이와 눈사라기를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흩뿌립니다. 그래서 무정한 마을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는 예전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를 맞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곡은 네,
이를 희특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도깨비불입니다. 네, 보통 공동묘지나 가면 도깨비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가면서 도깨비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깨비불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가니까 가다 보니까 도깨비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깨비불에 홀려가지고 산속을 헤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도깨비불과 같이 도깨비불 장난에 농락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기분이 이 도깨비불이 되겠습니다. 시를 읽겠습니다. 깊디 깊은 암벽의 심년에서 도깨비불 하나가 나를 유혹하네. 빠져나갈 길 어떻게 찾는지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네.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데는 익숙하고 모든 길에는 끝이 있는 법. 우리들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두가 도깨비불의 장난. 말라붙은 산골 시냇물에 기다란 고를 따라 나는 말없이 꼬불꼬불 내려가네. 어떤 강물도 결국 바다로 흘러들 듯 어떤 슬픔도 끝이 있는 법. 이렇게 이제 그런 슬픔, 시냇물도 결국은 바다의 종착역에 다다르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그 슬픔도 끝이 있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이제 나그네는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깨비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를 읽은 이 곡 중에서 6번 넘치는 눈물, 이것이 아주 그 너무나 유명한 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여섯 번째 곡인 넘치는 눈물, 홍수를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제 사랑을 할 때 이 겨울나그네와 같이 이런 그 눈물이 홍수같이 흐르고 넘치는 눈물이 흐르는 이런 고통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감상을 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또 녹음을 하면은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순서대로 들어보시고 저는 이걸 해설을 하면서 또 시를 읽어드리면서 네, 감상에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중간중간이 또 우리가 이 중에서도 또 많이 알려진 곡 들어볼 만한 곡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